자, 지난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상속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잡아 안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개념이 더 익숙해질 때가 됐을 때 완벽하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할수 있는 건데요. 한번 이제 조금 더 이것저것 건드려 보면서 상속을 더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person은 상속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person에서 가지고 있던 name, age, height, weight이란 변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자신의 클래스의 플러스로 이렇게 student ID와 grade, GPA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건데요. 즉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네 가지 변수를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선언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총 7가지의 변수를 이 student라는 클래스는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변수를 name부터 weight까지 안에 적어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person을 상속받은 것만으로도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변수들을 출력함으로써 실제로 show라는 함수 같은 걸 구현해서 이 클래스를 다룰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person이란 거를 단순히 student만 상속받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다른 클래스 또한 이 person이란 걸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생이 있다면 이제 저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선생 또한 있어야겠죠? 즉 이제 이런 식으로 teacher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teacher 또한 마찬가지로 extend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이 person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번 강좌가 17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튜토리얼 17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던 이 모든 클래스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 안에 마우스 커서를 둔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알아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튜토리얼 17 프로젝트 안으로 이동해서 한번 마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생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이제 teacher ID가 있겠죠? 교직원 ID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month salary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월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worked year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바로 연차죠? 자기가 얼마나 일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교사가 가지는 특성은 더 많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특성으로 명시를 해주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private로, 즉 다른 데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가지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getter와 setter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public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 한 다음에 get 뭐 teacher ID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드는 건다 예전에 클래스를 공부할 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자동으로 이걸 만들어주는 Eclipse의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Select All 한 다음에 한번 OK를 눌러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가지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Get 함수와 Set 함수를 하나씩 다 만들어 준 거고요. 이렇게 변수마다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teacher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 때한 번에 변수들을 초기화해 줄수 있는 constructor, 즉 생성자 또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teacher 또한 마찬가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public void show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먼저 교사 이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get name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getNam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 선언이 안돼 있죠?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person 안에 이 getName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person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getName 같은 경우는 이 학생 클래스 또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게 똑같이 존재하냐면은 당연히 이 student 또한 마찬가지로 이 person에서 상속을 받았고 이 teacher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person에서 상속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person, 즉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각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자식 클래스 두 개가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티처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교사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교사 나이, 교사 키, 몸무게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교사, 교직원 번호, 그다음에 교사 월급, 마지막으로 교사 연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메인 클래스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때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고 짧은 코드로서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이렇게 다른 클래스에서 다 이렇게 설계를 잘 해주게 되면은
메인메소드에서 구현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훨씬 실질적이고 되게 설계가 잘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get weight부터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주겠습니다. get teacher ID죠. 그 다음에 get month salary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world year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main 클래스로 가서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teacher 1이라고 한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교직원 번호 또한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교직원의 월급은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교직원 연차였죠?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교직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teacher.show라고 해가지고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student가 아니라 teacher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교직원으로 정보가 바뀌어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student 1하고 2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이 출력이 되는 거고 teacher 1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선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 구성력 있게 표현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활용할 때는 이제 배열을 많이 활용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어떠한 정보를 구축한다고 해볼게요.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하나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못해도 1000명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학생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번에 배웠던 대로 이렇게 한두 개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배열을 이용한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바로 다음과 같이 student 한 다음에 students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공간을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00명을 다 어떠한 정보를 줘서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티처는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다루는 방법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로 다음과 같이 스튜던치 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를 하나씩 건드려 주는 거예요. 즉 0부터 99 인덱스까지 해당하는 총 100명의 학생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초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 홍길동이라고 한번 통일을 해볼게요. 실제로 모든 학생들의 이름이 이렇게 홍길동일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 통일을 해줄게요. 하지만 이제 학번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달라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형이기 때문에 학번은 이제 이렇게 문자열이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I 플러스 문자열 넣어줌으로써 문자열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총 100번 출력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100번 반복하면서 반복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학생 정보를 만들어주고 배열에 담은 다음에 그걸 바로 출력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학번이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배열식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정보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로 우리들의 학생 정보들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배열이나 자료 구조의 형태로 이렇게 클래스에서 만든 인스턴스 형태로 배열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데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생 정보 시스템 같은 데서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속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보를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상속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다 지워주고요. 이렇게 스캐너 스캔한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이렇게 스캐너를 외부 라이브러리로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린트 한 다음에 총 몇 명의 학생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답변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LM이라고 이렇게 그냥 프린트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int number라고 한 다음에 scan.nextInt라고 해줍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하는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이 number에 담는 건데요.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student 한 다음에 이렇게 student라고 한 다음에 new student 한 다음에 넘버라고 넣어줍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그 학생의 명수만큼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or int i는 0부터 이렇게 넘버까지 반복하면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수치센터로 이동한 다음에 하나의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을 다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메인으로 가서 이렇게 모든 변수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 임시적으로 하나의 변수들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student out.print 한 다음에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넣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name을 이용해야겠죠? name은 이제 이렇게 스캔해서 next int. 이렇게 다음으로 입력하는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name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모든 변수들을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학생의 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입력받도록 합니다. name 됐으니까. 그 다음 age겠죠? 그 다음에 hey이고. 그 다음에 weight이 될 겁니다. 이제 grad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tudent ID가 되겠죠? 또 하나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지금 name 같은 경우는 스트링 형태이기 때문에 next int로 받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냥 next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냥 next로 하게 되면은 하나의 띄어쓰기가 포함되지 않은 문자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학번 또한 마찬가지로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next로 넣어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년 그리고 학점까지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grade 넣어주시고 GPA까지 넣어줍니다. 이제 GPA 같은 경우는 더블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next 더블로 하면 되고요. 이제 grade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int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next int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정보를 차례대로 이제 입력을 받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입력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 student 클래스 안에 있는 이 생성자를 사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메인 클래스로 가서 이렇게 앞에 자료용들을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처음 입력한 학생들이 숫자만큼 이렇게 배열에 담긴 각각의 원서들을 초기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tudent 한 다음에 i는 이렇게 new student 해가지고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이렇게 각각의 원서로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반복문이 끝날 때에는 이제 각각의 모든 학생들의 정보가 구축이 돼서 배열에 담기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이거를 바로 다음과 같이 다 입력받은 다음에 for int i는 0부터 다시 number까지 반복하면서 모든 정보를 이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몇 명이든 간에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학생이 몇 명인지 물어보는데, 한 3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홍길동. 그 다음 이제 나이 20살. 또 이제 이클립스가 이 콘솔창이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입력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커서를 오른쪽으로 둠으로써,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이 숫자가 의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한번 그냥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순식간에 총 3개만큼의 이렇게 배열의 원소가 할당돼가지고 각각의 정보가 다 만들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각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배열을 이용해서 학생이 몇백 명이든 간에 학생이 몇천 명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의 정보를 구축한 다음에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되게 짧은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이든 간에 이제 학생들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객체지향 프로그램들은 구현이 되고 있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성 있게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실제로 학생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하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배열을 만들고 전반적인 클래스를 다룸으로써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익숙해졌다면은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들 요소들을 분류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간단하게 상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상속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